오늘은 뼈다귀 감자탕을 준비했어요. 제가 새해부터 디저트를 계속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아져서 오늘은 한식으로 먹어볼게요. 여기 밥도 준비해댔어요. 저는 뼈다귀 고기도 좋은데 이렇게 야채도 김치도 너무 좋아요. 살살 때는 살들이 진짜 제일 맛있죠. 왜 침묵해야 되는지 까먹었어요.
너무 싫어. 어떡해요.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보는 대로 보고 싶어. 그대로 보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근본 없는 빵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집에 다양한 빵들이 있어서 조금씩 먹어볼게요. 파리바게트에서 새롭게 나왔더라고요. 갔더니 보이길래 사왔어요. 약간 선물 상자 느낌? 이렇게 뜯으면 보이시나요? 힘찬 호랑이 기운을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호랑이 기운을 담아 힘찬 새해 시작을 기원하는 마늘빵. 촉촉함을 채우기 위한 비법. 황금 배합 반죽은 순도 99.9% 동법. 약간 이렇게 복자가 써있어요. 제가 선명하지가 않아. 맞게 보여드리는 거 맞죠? 그러면 잘라볼까요? 오! 되게 촉촉해요, 겉은. 겉은 촉촉하고 한 알쟁이 데까지 보여줬어요. 다음을 이거는 한입 미니 버거거든요. 평소에도 이거 잘 사 먹는데 사이즈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아웃백 부시맨 빵이에요. 이거 먹으러 아웃백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참 맛있는데 칼로리가 달달달달달. 네, 먹어볼게요. 지금 살짝 데워왔거든요. 그리고 버터 망고 슈프레드. 칼로리 폭탄 음식. 전 이렇게 사르르 덩어리보다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.
사실 왜 큰 맛은 없어요. 그냥 보면 뭐 일반 빵인데 앞에 가서 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아요. 워밍업이 끝나고 이제 실전으로 돌아왔어요. 속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카롱을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먹어봤던 마카롱들이고요. 요 앞에 세 아이는 푸띠르라는 부산 마카롱 같은데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잠깐 이벤트식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카롱 종류가 많긴 했는데 귀여운 애들 세 아이들로만 데려와 봤어요. 일단 먹어본 거 먼저 먹어볼게요. 여기 딸기 딸기 딸기인가봐. 가운데 있던 게 무슨 먹어본 것 같은데, 혹시 맛있어요. 생각보다 크네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이스크림 같은 마카롱. 이게 피스타치오인가?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? 잘라서 먹어야 되나? 이게 얼어있어서 사각 이게 얼어있어서 사각하는 거지 확실하게 녹으면 완전 쫀득할 것 같아요. 안에도 뭐가 들었어요? 아이스크림 먹방? 크림. 얘는 과자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에까지 여기까지 알차게 들어있어.
다 먹고 이렇게 입안에 그 남아있는 그게 너무 맛있어. 이번에는 이 아이. 이게 젤리거든요? 이번에는 제가 잘 못 먹는 두 아이들이 남아있어요. 하나는 포또, 하나는 초코인데요. 이 아이들을 한번 먹어볼게요. 거기 두 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너무 귀엽죠? 아! 저희가 시중에서 파는 또 과자 맛 같아요. 안에 이 크래커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진짜 과자 먹는 느낌이에요. 치즈가 한장 깔려있네요. 되게 잘 생겼는데, 의외로 달지 않아요. 그냥 브라우니? 진짜? 오늘은 엽기 떡볶이, 닭볶음탕이랑 밥이랑 깍두기 준비했어요. 지난번에 감자탕 먹을 때 너무 감자랑 밥을 막 비벼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있던 거 데워봤어요. 이게 남겨놓은 건데 닭다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. 완전 득템이죠.
감자를 기대하고 데웠는데 여기도 감자가 없나 봐요. 지금 편의점이랑 아이스크림 가게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몇 가지만 사와봤어요. 이것저것 사려고 했더니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주 한라 샌드위치래요. 제주 한라봉 샌드위치. 이거를 뜯어볼게요. 여기 빵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그 있잖아요? 네. 뭐라 그러지? 맛있어요. 맛없지는 않아요. 근데 약간
먹어도 빨미가루가 나오네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단 괜찮은데 좀 바삭함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. 그래도 막 두 번 사 먹을 건 아니고 한 번 사 먹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빨간가루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동네 제과점에는 이게 안 판다. 그 대편이점에 가가지고 한 번씩 사 먹기엔 좋은 것 같아요. 맛이 나쁘지는 않아요.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찰옥소스 아이스크림인데 콩치즈 맛이라고 새로 나왔어요. 요즘은 또 치즈가 대세인가봐요. 예전에 무슨 치즈 아이스크림도 먹었었는데 그것도 치즈네요. 아이고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거 찍느냐고 살짝 아이스크림이 녹았나봐요. 치즈가 벌써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네요. 아, 체다치즈인가 봐요. 제가 체다치즈는 별로 안 좋아해서 살짝 국물 먹었는데 그 정도로 막 포또 디저트 마냥 느끼하지 않거든요. 이거 먹은 다음에 이거 먹으니까 느끼함과 상큼함이 부딪히니까 너무 이거는 주시후레쉬 아이스 이게 그거잖아요. 꼭 주시후레쉬 민트. 이거는 이런 쭈쭈바? 네, 이거네요. 우와. 얘는 약간 민초보다 더 강한 애 같아요. 우와.
많이 먹을 때마다 자동 양치되는 느낌? 그 겉맛이 그대로 느껴져요. 손이 빨개졌어요. 어서 싫어. 손 싫어, 손 싫어.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손이 빨개지죠? 동상거리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빨갛다. 화상 입혀준 것 같아.